꽃님 씨. 나 때문에 그래요? 뭐가요? 나 때문에 불편해서 나간 거냐고요. 아니 말했잖아요. 저 밥 먹고 와서 배 안 고프다고. 그래도 같이 얘기나 하고 앉아 있을 순 있잖아요. 저 상영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신발도 오늘은 내가 사준 건 안 신었네요. 꽃님 씨 마음 잘 알았으니까 너무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요. 어제 말한 거 난 그냥 내 감정에 솔직해지고 싶었어요. 착각이었는진 몰라도 꽃님 씨도 날 싫어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요. 그런데 어제 일 때문에 꽃님 씨가 날 불편해한다면, 예전처럼 편하게 대하기 힘들다면, 꽃님 씨 말대로 못 들은 걸로 해요. 그게 꽃님 씨 마음이 편하다면. 오빠! 둘이 여기서 뭐해? 왜 그래 두 사람 표정이? 무슨 일 있었어? 아, 아니 무슨 일은. 아침부터 여긴 어쩐 일이에요? 학교는 어쩌고? 학교 가기 전에 잠깐 들렸어요. 이거 갖다 주려고요. 뭐예요 이게? 도시락이요. 오늘 엄마 고아원 봉사 간다고 음식 하신 거 좀 가져왔거든요. 고아원? 너도 아침 아직 안 먹었지? 오빠는 같이 먹어. 아니 나 밥 먹었어. 둘이 얘기 나눠. KBS